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7월 17일자 기준 시가총이 400대 후반대입니다. 현재 가치는 자산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새로운 대주주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면 서서히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형성하리라 보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로 미래를 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주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스마트폰이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이제 고급화되고 또 중저가 폰에서도 카메라 사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장 부품 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이제 그 DS 누림이라는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취득을 했죠. 그래서 10월 6일날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상장된다고 그러면은 전체 주식이 6,828만 주인데 약 28.49%인 1,945만 주를 이제 DS 누림에 획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경영이 추진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지분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큐브 엔터를 비롯한 이제 전략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가격이 주당 이제 거의 이제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이제 그 금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지만은 실제 금리가 이제 7%에서 12% 정도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바이로그 디바이스의 주가가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높게 형성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주주 구성을 보면은 주식수는 6,828만 주입니다. 그리고 DS 누림이 28.49%, 큐브 엔터가 5.21%, 기타가 2.23% 해가지고 대주주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합쳐가지고 약 36% 됩니다. 그리고 소액 지주가 64% 정도 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주주하고 전략적인 투자자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이제 대주주가 혜택을 입기 때문에 주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주로 생산품은 휴대폰용 카메라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업은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문인식 솔루션이라든지 열화상 얼굴인식 단말기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관심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보면 하이빅스가 45.05%입니다. OLED 핵심인 디스플레이 구동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펠리시 반도체 설계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산다고 그러면은 또 세계 경기가 회복한다고 그러면 하이빅스도 큰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셀뱅크는 36.73%를 갖고 있는데 PDN을 가지고 재생의학, 사람의 어떤 재생의학 피부라든지 이런 재생의학과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쪽에 이제 그쪽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메디팜은 이제 pDRN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이제 바다에서 이제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 중에서 이제 수컷을 잡아가지고 이제 pDRN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DRN은 일종의 연어 DNA로 인체 DNA와 유사성이 96% 달해서 세포 생성, 염증 치료, 성장 인증 분비 촉진, 혈관 생성 등 탁월한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RN은 일반 재생의학뿐만 아니고 욕창, 창상, 화상, 당뇨병 족부 궤양이라든지 인대비 각막,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 사고 흉터, 잔주름 피부 노화, 일반 연호 주사 이런데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변경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정관을 변경했는데
2차 전지 및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수출업에 대해서 전반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향후에 추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2023년 9월 5일 날 이제 주주총회와 임시주총이 소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와 정관을 변경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DS 누리호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대주주죠. 여기는 이제 2016년에 설립이 됐는데 부동산 개발업과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부동산 개발 분양, 매매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764억, 2022년도에 1247억, 2021년도에 1438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300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2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 사업이 후반기에 되기 때문에 인식 매출이 이제 293억이고 소폭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주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주택 사업은 당분간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어렵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조정 국면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의 사업 영역을 보면은 IT 분야가 있고 바이오 분야가 있고 반도체 분야가 있고 신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신사업은 양자 센서, 전기차 전장 부품, PDRN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대주주가 어떻게 이제 결정하냐에 달려 있겠죠. 최근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은 DS 누리호 향후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양자 센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이제 점쳐지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이제 특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분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및 관련 센서 역량을 이제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센서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쪽에 이제 나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향후에 이제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제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구분을 보겠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5면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장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어떤 신호 구분이라든지 또 어떤 옆에 좌측 우측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차량이 오는 걸 인식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일종의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카메라 생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DRN이 이제 그 신재생 척추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탈모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상된 피부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의 피부 질환이라든지 관절 진화제 안과질환 쪽에 또 화장품 피부 미용 재생학 쪽 또는 뭐 피부 흉터라든지 노화 피부 주름 이런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RN이 굉장히 원료가 비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고 산업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일부 이제 그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의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900억대를 기록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감소했지만은 작년에 100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 공장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베트남 쪽에 다 모으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쪽의 공장의 모임으로써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을 통해서 이제 삼성향하고 중국 쪽에 아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로그스가 이제 그 어떤 협력사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쪽에 전장 부품 공급을 이제 준비하는 걸로 했는데 이쪽 분야도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확대하고 생산력 재배치도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이렇게 한 성장 동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과거의 주가 상승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단 키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었는데 이제 사업화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보다는 향후에 이제 신사업과 안전적 대주주와 또 베트남 공장의 생산 증가, 또 PDR 바이오 사업 진행 뭐 이런 분야 또 어떤 대주주의 어떤 역량 이런 게 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또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결론적으로 이제 향후에 신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이제 생산이 이제 그 쓰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부분하고 PDRN 사업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주가는 향후에 저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이제 그 새로운 대주주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대주주가 사업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적도 나오는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바이로그 디바이스를 이제 또 새롭게 어떤 리모델링하고 사업 신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떤 PDR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쪽에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리레이팅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